좋아. 아, 우리 좀. 시동, 시동인지 자, 손 들고. 아, 시동 이쁘게 걸자. 너무 오늘 급가속이었다. 나 너무 행복했다. 난 진짜 재밌었어. 나 포도 그거 밟을 때 진짜 행복했어. 누나 진짜 행복해 보였어. 그리고 나는 놀랬던 게 준현이가 나 먹을 줄 몰랐어. 제일 못 마실 것 같은. 그니까. 네, 못 마실 것 같아. 포도도 우리 안 씻은 거 먹잖아. 준현이는 하나를 먹어도 씻어 먹더라고. 아니 사실 맞아. 진짜 안 마실 것 같아. 왜냐면 밟기 전에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먹지 마. 그거 안 씻었어. 나한테 그랬거든. 콩 묻어 있더라고. 그런 사람이. 근데 밟은 건 먹었어. 밟은 걸 먹은 거는 엄청난 거. 아니 씻은 건 못 먹는데 밟은 거 먹었어. 안 씻은 건 못 먹는데 죽을 때까지. 우리 발로 밟은 와인 언제 먹겠어. 어디 가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. 야 이것도 와인 전도사로서 생각했네.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. 트레디셔널하게 만드는 데도 있고 만들어 봤는데 원해를 먹어봤다. 그냥 얘기할 수가 있잖아. 솔직히 말해봐. 학교 다닐 때 안 친했어? 아, 난 솔직히 준현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. 학교 다닐 때. 난 사전 인터뷰 때 얘기했어. 왜 또 얘기했지. 저 사실 준현이가 제일 어려워요. 같은 학번이지만 저한테 준현이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연예인이었어. 전 지현이가 좀 어색했고 서로 알아요. 동기인데 자주 못 봤다라는 걸 서로 어색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. 근데 뭔가 난 여기 와서 준현이의 새로운 모습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. 나도 이번 여행에서 형 말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. 맞아, 와인 얘기할 때. 아까 이 와인 얘기한 거 봤냐? 막 눈동자로 계속 얘기하는 거? 우리 새로운 멤버가 오잖아. 자 학교 다닐 때 안 봤어, 서훈이? 봤어. 나 아예 몰라. 형은? 몰라. 나는 학교 수업 같이 들었어, 서훈이랑. 아, 좀 친한 거지. 서훈이랑 나는 친해. 나는 같이 수업 듣진 않고 그냥 잘생겼다고 생각했었어. 학교 다닐 때. 혼남 3명. 진짜 잘생겼어. 키도 되게 크고. 혼남 3명? 그럼 한 명 누구야? 상이지. 아, 그치. 그럴만하지. 왜 상이지 해놓고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야?